세상의 모든 엄마는 워킹맘 열혈맘 카페 저는 진행을 맡은 초등학교 5학년, 1학년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임세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아이를 네. 키우고 계신 오윤혜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남매 5엄마 저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자녀를 키우고 계신 우리 전유진님. 네,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구 달성에서 온 전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첫 회, 오늘 두 번째인데, 네. 그 반응이 어땠어요? 첫 번째 하고. 제가 이제 댓글을 안 그래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열혈맘 새로운 프로그램의 편성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되게 좀 신선하셨나봐요. 뭔가 이게 음악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굉장히 기획이 훌륭합니다. 진심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콘텐츠가 다양해져서 너무 좋고 유익합니다. 이렇게 좋은 댓글에 비해서 조회수는 아직 미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네, 그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하면은 또 조회수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유진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방송에 처음인데요. 네, 임세윤님과 저 누구지? 오윤혜님? 네. 네,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 유명하신 분들과 방송을 하다니 대박 날 거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아직은 조회수가 적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혈맘인데 응원해 주십시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다 보니까 주로 정치평론이나 아니면 그냥 경제평론만 하다가 이런 프로 했다고 주변에서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좀 다른 면을 봤다. 그래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두 분 덕분입니다. 두 분 덕분. 아닙니다. 얻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번째인데요. 사실 그 저도 지금 애기 이제 학교 둘을 보내고 그리고 서둘러 이제 방송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뭐 유치원이나 돌봄 보내시잖아요. 보통 네. 뭐 어떻게 보내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등원시키고 보통 이제 중간에 유치원 중간에 태권도를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태권도를 신청하면 태권도를 갔다가 4시쯤에 와서 5시쯤에 이제 하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케줄이 오히려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다닐 때는 6시, 7시, 8시까지 맞아요. 좀 맡길 수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 순간 모든 분들 헬이다. 그때부터 픽업전쟁, 뭐 애들 뺑뺑이가 시작된다. 막 벌써부터 겁을 주세요. 그래서 벌써 걱정입니다. 초등학교 이 돌봄. 뭐 또 새로운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맞벌이 부부들 맞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완전 당사자거든요. 네. 이제 5학년 1학년이다 보니까 아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방금 오기 전 녹화하기 전에 제가 엄마랑 통화를 했잖아요. 엄마 애들 어떡하냐고 네.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의 도움 아니면 진짜 학원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근데 많이 자녀는 좀 크시긴 했지만 또 막내가 어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랑이랑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신랑이 이제 고등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오후 시간대가 비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후 늦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넷째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신랑이 맡아서 봐주거나 아니면은 저도 방과후 수업을 돌리거나 이런 방향으로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아, 진짜 정말 이 워킹맘한테 돌봄은 너무 큰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돌봄, 늘봄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한번 볼까요? 돌봄과 놀봄의 차이가 뭔가? 늘봄과 돌봄. 저는 늘봄, 돌봄은 죄송합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데 늘봄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어요. 이 차이가 뭐가 다른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돌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교에서 수업이 마치고 방과후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부모나 혹은 맞벌이 가정, 그 다음에 다자녀 가정,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들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 육아가 힘든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6시까지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했던 게 돌봄입니다. 돌봄이군요. 근데,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오면서 새로 이제 늘봄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돌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와 돌봄 제도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늘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와 돌봄이 하나로 일체가 되어 있고 시간도 8시까지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몇 시, 7시나 8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저녁 8시까지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좋네요. 근데 차이가 표가 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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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표랑 보를 한번 보고 지금 표가 누구를 한번 볼까요? 아, 네. 지금 표는 네,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네네네. 네. 구두상으로 설명을 하자면 네. 윤석열 정권에서의 늘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돌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가 다 가능합니다. 이게 방과후 방과후 이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니까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고요. 매 요일 그렇죠. 다르게. 맞아요. 뭐 월요일은 영어, 화요일. 그래서 요일에 또 시간표가 다르면 중간이 시간이 비어가지고 난리가 난다는데 방과후 활동과 별개로 늘봄을 신청하면 그냥 누구나 다 7, 8시까지 보육이 가능하다는 제도인가요? 방과후와 별도로는 아니고 늘봄 안에서 방과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학력이나 기초 이제 학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춤형 수업으로 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학년, 2학년들은 그다음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다양한 활동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특성화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방과후처럼 돌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액면으로 늘봄... 들으면 엄청 좋죠. 네, 늘봄 네. 신청 안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애들이 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모르겠어요. 그냥 일찍 가면 또 뭐 많이 없대요. 친구들도. 그리고 이제 또 방과후도 있긴 있는데 저희도 신청을 몇 개는 하긴 했는데 좀 이게 공교육의 폐해라고 해야 되나? 왜요? 아무도 거의 안 합니다. 방과후를요? 방과후도 많이 안 해요. 애들 다 학원 가요. 거의. 학원 가요. 네. 그러면 그게 질적으로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입니까? 아마도 이제 또 부모님들의 생각도 애들이 가기 싫으니까 안 보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이 애들이 학원 가니까 학원으로 가서 이제 논다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좀 개선해야 되는 필요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을 안 하고 거의 방과후로 수업을 돌린 케이스거든요. 네. 아이들 지금 냈다 네. 돌린 케이스인데 실제 사교육보다 방과후의 질이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진 않는데 엄마들 생각을 할 때 그래도 내가 내 돈 주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저렴하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적인 부분 한 가지. 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이제 임세훈 맘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학원을 가면은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 또 선생님의 테두리 안에 그리고 학교에 계속 있다라는 애들이 그 부담감. 한 곳에 오래 잔류한다는 네.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많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과후를 네. 신청하지 못해도 늘봄만 신청하면 애들 7시, 8시까지 학교에서 보육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늘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늘봄이 시행대 전면 시행이라기보단 현재 일부 학교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애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있는 게 좀 약간 불쌍하잖아요. 또 학교에서 미안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워킹맘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네. 민간 어린이집에. 그렇죠. 그러면 인근의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요. 네. 근데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있죠. 늦게 데리러 저는 맨날 그랬습니다. 네, 저는 매일 이제 수업을 마치고 가니까 7시까지, 6시까지인데 7시에 데리러 가거나 아니면 7시 반에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네. 아이가 혼자 남아있어요. 혼자 있어, 맞아. 혼자 그러면 아이가 혼자 남아서 어디에 구성탱이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구석이 있죠, 보통. 네, 불러서 하면 애가 울려고 그래요. 맞아,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돌봄도 네. 아이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방과후 수업을 하게 되면은 돌봄에 갔다가 방과후 수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가게 되면은 거기에 또 남은 아이들이 있을 거고 또 일찍 가는 아이들이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럼 결국 남아있는 아이들은 한두 명 정도가 남아있겠죠. 네. 그러면 어린이집에 내가 홀로 남았다는 그 외로움이 연장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얼마나 싫으면 한번 볼까요? 돌봄이 싫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엄마 나는 초등학교 때 돌봄 교실이 싫었다. 그렇죠. 이게 혼자 있으니까. 혼자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또 부모가 힘들어도 그냥 학원 보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엄마의 마음으로 보면 엄마가 내 아이가 혼자 있는 건 알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가족에게 하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되고. 저도 지금 이제 둘째 아이가 일단 4시 20분에 데리러 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태권도차가 와요. 태권도차가 데려가서 태권도를 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미술학원을 갔다가 그럼 미술학원 끝나면 영어학원 차가 와요. 그럼 그 바로 영어학원을 갔다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4시 20분이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데리러 가던가 부모님 중 한 분이 데리러 가던가 하는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럼 체육, 미술, 영어가 사실 방과후 활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학원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그나마 그래도 거기 가야 친구들을 만나고 활동을 하니까 그리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것도 이제 차로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현실인데 교육보다는 보육의 기능으로 약간 학원 활용하는 경우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훨씬 반가워보다 훨씬 더 비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대한 공교육이라든지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이용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제도들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맞죠.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팁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잘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쵸. 그러니까 역으로 제안을 해서 각 지자체에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정책 제안으로 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엄마들이 만든 방법이 마을 공동체 형태를 엄청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요? 네.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 뭐냐면 시에서 1,000만 원이란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각 동에, 구에.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이거를 신청을 하고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아이들의 보육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실제 주말에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청소년 야외 체험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이요?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운영위원회, 이제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면 학부모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무료봉사네요, 거의. 학부모님들은 무료봉사죠. 그리고 관심 있는 지자체는 여기에다가 돈을 더 얹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1,000만 원, 달성군에서 500만 원. 그러면은 저희가 9개 읍면이다 보니까 총 9개가 추진위원회가 다 형성이 되면 9개 읍면마다 1,500만 원씩의 예산을 가지고 각 지역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엄마들이 각 다양한 체험에 일부의 외부 학교 밖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말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학부모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혹은 2주 간격으로 한 번 행사 일정을 주말에 잡아서 예를 들어서 레포츠 같은 것들 할 때도 있고 도자기 체험 같은 것도 할 때도 있고 이러한 학교 밖으로 방과후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돌봄의 특색을 맞추자면 매일이잖아요. 여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제가 추가로 이제 자료를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아가야인 경우 정말 영유아인 경우에는 공동 나눔 센터가 있더라고. 공동 육아 나눔터. 네, 검색을 해보면 전국에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게 공동 육아 나눔터가 행정복지센터에 보통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네. 장난감 뭐 이런 거 알려주고 네, 책 보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품앗이처럼 돌릴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도 형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뭐 돌봄 문제는 네. 우리가 끊임없는 엄마들의 이제 큰 무게감을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좀 매우 다르긴 합니다. 네. 근데 좀 서울 같은 경우에 좀 찾아보니까 365일 어린이집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MBC 뉴스를 보다가 서울에 살지만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예.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뉴스에 저런 게 나왔었구나. 네. 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시의 365 열린 어린이집 서비스.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그 수가 아직 턱없이 부족해 주말에는 예약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밤 10시가 다 된 시각에도 어린이집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으로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365 열린 어린이집 중 한 곳입니다. 만 한 살 아이를 키우는 프리랜서 관악기 연주자 임윤경 씨도 악단 연습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아이를 이곳에 맡깁니다. 아이 좋아. 지금 양말 신고 가자 이제. 출산 후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지만 덕분에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6개월에서 7세 이하의 취약점 영유아라면 평소 다니던 어린이집이 아니어도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고 비용은 시간당 3,000원, 하루 5만 원입니다. 공연 장소가 바뀌면 가까운 곳을 고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덕분에 지난해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통틀어 13곳뿐인데다 교사당 아이 비율에 제한이 있어 한 곳당 3명에서 5명만 받다 보니 예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주말은 예약이 열리는 순간부터 말 그대로 클릭 전쟁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하반기까지 365 열린 어린이집을 두 곳 더 늘리는 한편 주말 어린이집과 무상 야간 보육 시설도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할애가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고 단체장의 관심이 부족하면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힘든 공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3 곳인데 구마다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구마다. 구마다. 네네. 사실 두 개로 넘게 늘어나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부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떻게 키울까거든요. 그렇죠. 우리 둘 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예전에는 마을에서 키우고 같이 애들 놀이터에서 놀면 밥 먹을 때쯤 들어와도 안전한 사회였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놀이터 갈 때도 막 부모들이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딱 앉아있어야 됩니다. 벤치에.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돌봄 그리고 픽업 중간에 애가 뭐 태권도에서 끝나서 어디를 가고 이 중간에 픽업 그러니까 정말 엄마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 중간에 아이를 픽업해줄 수 있는 거 이런 제도들인데 이렇게 좀 송곳처럼 필요한 곳에 탁탁탁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면 그래도 아이를 좀 마음 놓고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네, 초등학교 옆에 돌봄 센터를 마련한 또 지자체가 있다 그래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바로 옆이면 네. 앉으면 걔가 걸어가도 되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어디죠? 여기는? 화천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화천에 있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네. 화천은 일명 아이들 몰빵을 한 도시인데요. 네, 몰빵 좋죠. 네, 몰빵 좋죠. 제가 긴장을 해서. 네. 화천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서 그곳에 아이들의 돌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온종일 초등 돌봄 시설인데요. 화천 초교협회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서 지하 1층에는 공연장. 그 다음에 1층에는 실내 놀이터와 파티룸. 우와. 좋죠? 2층에는 돌봄시설 실내 체육관. 너무 좋네. 네. 3층에는 돌봄시설과 장난감 대여소, 그 다음에 영유아를 위한 유아 놀이실. 그 다음에 4층에는 글로벌 교육실과 상담실,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우와. 총 지하 1층에서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영어 축구뿐만이 아니라 첼로나 테니스, 드럼 등을 다양한 수업도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강원도가 굉장히 그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 되게 진심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앞전에 네. 저희가 영어 화상에 관련해서 그렇죠. 했을 때도 네. 영어 체험 학교로 엄청 저희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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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돌봄에 관해서도 네. 강원도가 엄청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저 뭐 뉴스나 화상을 한번 봤어요. 화천군 영상을. 근데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막 정말 그러니까. 키즈카페처럼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은 엄마들이 보내고 싶어서 아마도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화천군에는 지금 딱 한 개 커뮤니티만 있는데 사내면 지역에 또 163억 들여서 또 사내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아, 사내면도 네.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곳인가요? 네. 화천군 사내면인 것 같아요. 163억. 네. 서울에도 좀 이런 거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 퀄리티 시설도 너무 좋고 퀄리티가 좋으면은 정말 엄마들의 걱정을 덜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또 그래도 우리 엄마들의 마음을 덜어주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보니까 기존 돌봄 문제점 네. 대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늘봄 문제라고 마련했는데 네. 그 2학기부터 이제 이게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로 된다고 해요. 근데 아직 좀 준비가 미비해서 좀 사실 저도 이제 당사자긴 한데 그렇게 별로 아직은 호응도도 없고 엄마들 호응도도 없고 아직 활용도도 좀 사실 낮은 건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정확하게 늘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엄마들이 기대가 없는 걸까요? 현재 늘봄 같은 경우에 돌봄은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엄마들이 여러 해를 지나서. 근데 늘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돌봄의 문제와 사교육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그냥 케어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금 담아놓은 게 늘봄 학교입니다. 좋을 것 같은데 느낌상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라 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실제 돌봄 같은 경우에 신청자에 한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연령도 연령과 그 다음에 부모님의 가정 형편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돌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 맞벌이,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이제 힘든 가정 형편이 힘든 사회 계층, 소외 계층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고 네. 신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증빙을 하는 거요. 사실 저는 이런 문제 좀 문제 그렇죠.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비교해서 증빙을 자꾸 해야 돼. 그렇죠. 늘봄학교를 살펴보자면 돌봄과 늘봄학교의 이 부분의 차이점은 늘봄학교는 신청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그래요? 학생들이. 네. 그러면 그만큼 예산, 인력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엄청나게 들어가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돌봄 같은 경우에는 돌봄과 방과후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네. 돌봄을 하다가 방과후를 갑니다. 이렇게 돌봄을 하다가 방과후를 간다고요? 그렇죠. 돌봄을 하다가 방과후를 가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겠네. 그렇죠. 근데 늘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하나로 편성이 되면서 늘봄 학교 안에 방과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예산과 방과후 예산이 하나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좀 미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곳곳에 구멍이 난 부분도 있긴 한데요. 뭐 성공한 사례도 좀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부산 늘봄 학교가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네. 자료를 보시면 부산은 지난주에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늘봄 학교 성공 사례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부산은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은 늘봄 학교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90%가 늘봄 학교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 시행해달라는 요구도 엄청 났다고 합니다. 네. 아니 또 퀄리티가 좋다라는 게 질이 좋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앞전에 저희가 부산에 영어하기 좋은 도시였을 맞아요. 때 네. 음악 하시는 분이 네 그때 나와서 영어학교를 영어 실생활에 학교를 하고 있네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잖아요. 혹시 가수 생각나시나요? 제가 가수가 기억이 언뜻 안 누구죠? 나는데 누구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우리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지금 아이들 엄마들은 가끔 이렇게 까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네. 같은 경우에는 국제 도시라서 그 당시에 저희가 설명을 했을 때 글로벌 도시라서 영어를 생활화하는 부분 그리고 아티스트를 동원을 해서 영어
실생활의 화상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 더 부산에서 장점을 한 게 부산 썸머스쿨입니다. 썸머스쿨? 그 네. 뭐예요? 어떻게 된 거죠? 부산 썸머스쿨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방학이 되면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육아한다고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방학이 네. 또 맞아. 너무 길어요. 그렇죠. 두 달이 아니, 너무. 방학이 우리가 여름방학, 막 겨울방학 있는 게 아니라 봄방학도 네. 있고요. 이제 수시로 방학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사실 이번에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5월 1일부터 이번 주까지 방학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냥 자체 방학. 이유가 뭐예요? 그냥 샌드위치인가요? 학교에서 자체 방학을 합니다. 아, 가정의 달이니까 네, 네, 샌드위치로? 네. 그러면 이제 1일날 그 근로자의 달이잖아요. 그날은 뭐 물론 이제 쉬는 분도 계시고 안 쉬는 분도 계시지. 공무원분들은 안 쉬니까. 네. 근로자의나 그다음에 2, 3, 4 연달아서 쫙 방학이었었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을 해야 되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이렇게 긴 방학을. 네. 그러니까. 두 달 뭐 이런 방학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 무서워요, 정말. 각 지자체마다 방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살펴본 게 부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늘봄 썸머스쿨에 대한 운영 부분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방학 때 네. 하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방학이 무섭다 하셨죠? 아, 부산 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한편 더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늘봄 썸머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산 뭐죠? 전 초등학교에 다 시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거점형과 학교 자율형 두 개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1학년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것도 9시부터 우와. 오후 8시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은? 여기 학교에서 무상교육으로 2시간에서 학습형으로 해서 학업에 대한 부분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도 해서 취미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밥 3끼 주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밥도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요? 밥도 주는데 밥은 아침은 집에 가서 먹고 오고 네. 점심은 여기에서 먹고 점심과 간식이 나가고 저녁은 집에 가서 아, 그리고 점심 간식 그렇죠. 네. 여기에 장점은 또 뭐냐면 네. 통학버스 차량이 운행을 합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 무료예요? 좋네요. 무료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밥 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왜냐면 애들 밥 잘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최근에 이제 또 간식 되게 부실해가지고 막 하나를 갖고 막 여러 나눠 먹고 이런 거 문제된 적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간식을 준다 하니 부실 간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네. 뒤에 자료 보이시죠? 이건 대전 A초 어머나, 학부모님이 찍어서 올린 사진이에요. 저 뭐예요? 밥이에요, 간식이? 저거는 뭐 닭강정 이런 거 같고. 닭강정이고 뭐 옆에 초콜릿 반쪽인 거 같고. 아, 캐러멜이요. 네, 옆에는 음료인 거 같은데 아이고.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딸기 하나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오렌지 한 개를 12명이서 나눠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아니, 그래요? 진짜 저 애들 밥 먹이는 거나 저렇게 하는 게 진짜 제일 화가 나요, 정말. 그럼 이 여기 지금 부산 썸머스쿨이나 이런 데서는 좀 이런 간식이라 부실 간식 이런 것도 없이 또 먹는 것도 퀄리티가 좋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시행되는 내용이라서 학부모님들의 인지도나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다라는 걸로 봐서는 네. 간식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질적으로 나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전국 단위의 간식을 보게 되면 금액 단가가 한 4,400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한 명당? 네. 인당 4,400원. 아. 꽤 나쁜 편은 아닌데 4,400원 정도면? 근데 아까 전에 여기 보셨다시피 저희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오렌지 하나를 나눠먹고 네, 딸기 나눠먹고 그렇죠. 그 돈 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4,400원. 저희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유기농 과일을 했으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유기농 과일을 단가가 높아지니까 이 4,400원의 단가를 맞춰서 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적은 소량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럼 저게 유기농 초콜릿이었던 거예요? 유기농 단가정이고 막.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임세윤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네네. 중간에서 이 돈이 어디 갔을까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실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차라리 저런 것보다 뭐 주먹밥 같은 거 그냥 해서 주는 게 좋지. 저 초콜릿 같은 거를 이렇게 안 먹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안 주는 거를.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먹는 거에 엄마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딱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맞습니다. 유통구조도 개선해가지고 그렇죠. 엄마들이 들고 나서서 빨리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은 좀 해결을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또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요. 네. 2월에 이제 강민정 의원이 늘봄학교 관련해 간담회를 했었다고 해요. 네.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나요?
강민정 네. 의원님이 슬라이드가 있는데. 네. 슬라이드는. 네. 이건 늘봄학교의 추진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진 배경. 네, 기본 사안은 이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에 보시게 되면 일단 희망하는 학생, 초등학생 누구나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맞춤형 프로그램은 매일 2시간. 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양질의 프로그램. 그다음에 네 번째 시도교육청 학교별 특성에서는 다양한 모델. 그다음에 교사의 늘봄 확장의 행정 부담 해소입니다. 네,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부담 해소를 하려면 이제 인원이 더 투입되거나.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을 거죠? 딱 봤을 때 네.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왜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가에 대한 답답함이 있고 할 거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번에 실행했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여기에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이게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앞서서 총선 때 더민주연합의 백승아 당선자가 네, 공약을 네. 냈습니다. 어떤 공약이죠? 네, 이 부분을 가지고 공약을 냈는데 지금 질문 사항에 보면 예산이 가능한 건지 네. 아주 좋은 건데 실제 인력이나 공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백승아 당선자가 돌봄청을 만들겠다라 돌봄청. 그렇습니다. 돌봄청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진짜. 네. 돌봄청.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늘봄에 있어서는 공간 문제나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강민정 의원실에서 국회에서 만든 간담회에서 교사들의 토로가 있었는데 그 토로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면 공간 문제였습니다. 공간이요?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실에 선생님들이 남아서 다음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학업이 부진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겨서 수업을 조금 더 시킨다든지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물을 챙긴다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시행이 되면서 교실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자기 교실을 비우라고 한 거죠. 늘봄 교실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부 학교에서 늘봄에 기본적으로 1학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긴 한데 교실이 부족해서 그 교실에 1학년 학생 대상을 다 넣으려고 하면은 교실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수업을 하는 담당 교실들이 다 비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네요. 당장 네. 교실을 짓는 것도 좀 쉽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학교 선생님들이 작년 2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이 있었고 3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통보요? 늘봄 교실을 해야 되니까 교실을 일단 비우는 문제. 인력을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인력 수급이 모자라서 한 선생님께서 실제는 늘봄을 전담하는 지도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수급이 안 돼서 담당 학교에 있는 실제 교원들이 그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 부담.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늘봄 수업까지 선생님이 전담을 해갖고 시간표를 다 짜야 되는 부담까지 해서 업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 그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 늘봄이 윤석열 정부 늘봄이 선생님한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때려박는 그렇죠. 이런 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 우수 사례 같은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나마 네네. 우수 사례가 있다라고 보면 아이휴 센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휴 센터요? 네. 뒤를 보시면 현재 아이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늘봄이 아니라 주택형, 시설형, 복합공간형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는 월 2만 원.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토요일까지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 가서 뭐 하는 건데요? 돌봄, 그냥 애만 보내면 거기 안에 이제 어른이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력이 있어서? 말 그대로 아이들의 이제 보육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돌봄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실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에 이제 대안이 된 게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다 동원이 그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이 휴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돌봄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궁금했던 게 백승아 당선인이 돌봄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럼 돌봄청을 만들어서 어떤 걸 실현하겠다는 게 구체적인 공약이에요?
백승하 당선자가 얘기했던 돌봄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늘봄은 학교에다가 다 때려놓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백승하 당선자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거를 분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원이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정규 수업을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가고 돌봄성을 별도로 만들어서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전담하는 부분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각자의 분담을 해서 협업 형태로 해서 전문화를 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행정적인 부분이나 추가적인 부담이 훨씬 더 줄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강화에 대한 수업에 준비가 충실할 거고 돌봄청에서는 각 지자체와 여가부나 교육부 등과 협업을 해서 오히려 여기를 튼실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하거나 한번 모셔서 돌봄청에 대한 이제 비전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건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냥 실천을 잘 하시는지도 저희 엄마들이 관심을 갖고 다 지켜봅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근데 아이휴 센터 거기서는 뭐 아까 한다고 그랬죠? 그 뭐 활동하는 뭐 모습 같은 거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아이휴 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형, 융합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공간에 그렇죠. 휴 센터는 별도로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안에 보시면은 클라이밍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월 2만 원이면 2만 원입니다. 이용할 수 있고 하루 종일 그러면은 이렇게 또 돌봄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뭐 9시부터 뭐 6시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사진 보니까 시설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도 좀 흥미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이제 휴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저희가 사례로 뽑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관심이 아니고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대표 사례로 아이휴 센터를 했지만 전국 단위로 검색을 하면 각 지역에 이렇게 아이휴 센터와 동일한 커뮤니티 센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지자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휴 센터와 같은 커뮤니티 센터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는 엄마의 마음으로서 사실은 이렇게 지자체에 있는 시설들은 약간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좀 책임지고 교육과 돌봄까지 이루어지는 우리는 그렇게 컸잖아요. 사실은 6교시, 7교시까지 하고 뭐 교실을 더 늘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반만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했었는데 공교육이 그리고 그 늘봄청이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고 질이 좋은 교육들을 좀 받을 수 있으면서 돌봄까지 가능한 그거를 저는 원하거든요, 사실은. 맞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교육의 강화이고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돌봄이나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 수업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정부는 좀 역행을 하고 있는 그래요? 네, 선생님한테 다 책임을 그렇죠. 주죠.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늘봄의 학교 공약도 총선을 대비한 학부모님들의 표심을 위한 부분이 아니었나. 아, 그래요? 이게 총선 전에 나온 총선 전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나와서 좋은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다 때려부었는데 이거를 실행을 할 사람들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입니다. 예산이죠. 학교의 예산입니다. 근데 예산이 지금 교사들이 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지? 토론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뭐였냐면 교육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요? 네.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려면? 늘봄을 하기 위해서 늘려야 되잖아요. 늘봄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실제 교육부의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삭감된 예산 안에 늘봄 예산이 있습니다. 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면 결국은 모자란 부분은 교사분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예산을 삭감시킬 게 아니고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시켜놓고 삭감된 예산 안에 늘봄 예산을 넣어놓고 모자라면은 여기서 예산을 빼가지고 일단 써도 된다.
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차피 제가 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또 과학의 대통령이 되겠답시고 R&D 예산을 삭감한 이걸 또 비슷한 거죠. 있는 거군요. 네네. 아니 이게 뭐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여기 뺐다 여기 뺐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백승아 당선자가 얘기했던 돌봄청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하고 공약 실현을 요청을 하는 게 뭐냐면 네.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육부 예산 따로 그다음에 늘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안정적으로 그럼요.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는 꼭 반드시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의원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예산권이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의 의원이 어쨌든 예산권은 행정 권력이 갖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되기를. 우리 엄마들이 얘기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이건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돌봄이라는 그렇죠. 것은 그렇죠. 이런 이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씩 준다. 이건 또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것부터 우리가 지금 뭐 당장 유기농 쌀로 바꿔달라고 이런 요청은 하지 않을 테니까 백승아 당선인이 그래도 이 너무 좋은 공약을 걸었으니 늘봄청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이번 네. 돌봄, 늘봄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치권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실천하는지도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지원하고 소개하는 걸 넘어서서 문제점을 짚고 또 그리고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 물어보면서 진짜 엄마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뭐가 필요한지 네, 앞장서는 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네. 다음 주에도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준비한 소식은 뭐죠? 소식 저희가 체험 활동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휴일도 많고 행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 활동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말마다 어디 가야 되나? 맞아. 아이들이 클수록 정확하게 그렇죠. 집에 안 있겠다고 선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엄마 아빠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으니까 3화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제 이쯤에서 준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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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